여러분 반갑습니다. 빅코리아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포스타피 김장훈이고요. 오늘은 좀 굉장히 아마 토론토에서 있었던 해피 코리아 역사상 혹은 토론토의 모든 그 매체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 진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저희 앞에 이렇게 막걸리가 토론토 하면 막걸리 아닙니까? 그렇죠. 막걸리는 토론토 막걸리죠. 이거 온타리오에서 빚었네요. 아, 예. 네. 공연을 뭐 LA도 하셨고, 네. 뉴욕에도 하셨고, 네. 근데 워싱턴 것도 준비 중이시고 하신데, 네. 그 여러 이제 한인 커뮤니티를 만나고 오셨잖아요. 네네. 네. 뭐 저희가 토론토만의 한인 커뮤니티 아직 못 느껴보셨겠지만, 네. 약간 그때 처음 오셨을 때, 네. 뭐 이런 다른 곳과 차이가 있는지. 글쎄, 다른 데를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되게 좀 뭐랄까 순수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데가 불순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좀 한적하고 좀 평화로운 느낌이 있잖아요. 캐나다가 이제 복지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치열함이 그래도 조금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좋은 의미예요. 좋은 뜻이에요. 네, 좋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치이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 각자 생활하면서 서로 좀 그래도 조금은 좀 편안한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단체를 만나거나 그러면 좀 공격적이질 않은 것 같아요. 공격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성향인데 뭐 형씨 이거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큰일 안 나거든요 사실. 그리고 기념할 수 없으면 안 돼요.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토론토는 아 저는 이렇게 이런 이런 아주 이런 사람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강요하는 게 없이 그냥 딱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먼저 전화하게 되는데요. 전화번호 제가 전화해서 저 김정은인데요.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거 도움 그거보다 좀 더 제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 그 작전이 좋으시던데요. 이번에 제가 참 좋았던 거는 우리 해피코리아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그날 팬미팅 하는 거는 농심에서도 도와주시고 한국식품, H마트, 한국일보 이렇게 다 도와주세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 업종 같은 데들이잖아요. 식품점. 근데 같이 이렇게 대의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좀 그런 면을 저도 느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미디어 업체부터. 네,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약간 이거를 어떤 저조차도 이걸 어떤 뭐 상업적인 목적으로 한다면은 못 오죠. 왜냐하면 그쵸. 여러 가지 외국 공연이 힘든 건 그 정도 규모에서 와서 어떻게 해도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버젯은 적자라고 표현하지만 마음은 흑자죠. 기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돈, 제 돈 내가면서 이제 공연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굉장히 행복한 거는 토론토에 계신 뭐 사업을 하시거나 뭐 어떤 분들도 그냥 왔을 때 그냥 김정은 공연을 어떤 개인의 공연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축제처럼 해서 좀 그런 게 너무 감동이에요. 그런 거는 이런 시장 경제에서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데 뭐 같이 합시다. 자기들끼리 막 작전을 짜서 그럼 모자란 요 부분 요런 거 하고 뭐 아까는 심지어 그럼 물은 누가 할 거야? 그럼 물은 우리가 하고 빵을 니네가 해.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경제 업체들. 예, 그러니까 봉지는 우리 거 해야지. 아니 봉지 우리 거 해야지. 봉지 이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말로. 그래서 약간 어른들인데 무슨 고등학교 때 학술제 준비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 풋풋하고. 굉장히 설레요. 그 아까 아이디어 냈는데 팬미팅 할 때 한 250분, 300분 오시는데 제가 한 곡을 회의를 해서 만들 거예요. 그분들이랑 이거 좀 아이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토론토의 푸른 밤이라는 개사곡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교민사회다 보면 사실 넓지만 좁잖아요. 그래서 이 포장마차도 그렇고 뭐 어디 뭐 무슨 돼지야 뭐 하는 집도 있고 돼지야도 있고 뭐 이지방도 있고 뭐 부엉이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데들 있잖아요. 미용실도 어디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알만한 장소들 이런 데를 넣어서 개사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이 사진도 나오면서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푸른 밤 그 별 아래
박수 치겠다. 감자탕 순댓국 24시간 부어있어 갈비는 돼지야 돼지야 쫑파티 협찬 드시고 협찬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방송할 때 이런 게 나와요. 지금 겸손해 보이고 잘 먹겠습니다. 드세요. 고추 좀 기가 막히네요. 역시 저는 토론토야. 아 진짜 토론토 되겠네요. 자기가 살까봐 가수는 손 대도 이렇게 대보는데 그걸 안 대보고. 아 진짜 그거 진짜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아무래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얘기 들었더니 이렇게 그나마 이제 정상적으로 큰 공연 해튀김 선생님 이후로 처음이라고. 네, 토론토에서는 좀 그렇게 가수들이 오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와서 어떤 규모의 경제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건 상관없이 사실 그거 없어도 되는데 극장 구조상 극장이 없다 보니까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일부러 뉴욕 공연하고 창고 뉴욕 창고에다 놔뒀어요. 왜냐면 토론토가 뉴욕에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토론토 공연할 때 이걸 내가 가져가야지 해서 LA로 안 가져가고 야 뉴욕 창고에 놔둬. 운임비 LA에서 뉴욕까지 운임비 24,000달러였어요 탑차 하나가. 야 여기 아껴야 돼. 올 줄 알았는데 극장 상황이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서 최소한에서 최대한을 내서 영상과 뭐와 뭐 하여튼 하다 보니까 제 탓은 아니지만 조금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 다 아시잖아요. 김정은이 한국에서 어떤 공연했는지 다 뭐 블록버스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상 현실적으로 못 오지만 나름 이제 몇 가지 뭐 준비를 했죠. 뭐 게스트도 좀 초청을 해서 좀 이 기계로 안 되면 인간으로 기쁘게 해주는 게 더 기쁘지 않겠냐. 이번에 저희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 네. 스페셜 게스트가 허준호 씨가 뭐 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허준호 씨가 진짜 웃기게도 그 제 공연 무대 감독을 해줘. 그리고 허준호 씨가 정말 노래 잘해요. 뮤지컬 배우, 그거 제작자고 뭐 이랬잖아요. 배우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황도님 좀 한번 올라오시고, 안 올라와요, 무대를. LA랑 뉴욕이랑 했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가서 찬송만 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와서 저랑 듀엣을. 직접 노래도 같이 하시고. 듀엣을 하는데, 완벽하게 그, 남녀가 불러야만 하는 노래를 제가 일부러 선곡했어요. 남자 두 분이서? 네. 아마 제가 볼 땐 가관일 거예요. 있고 영상을 통해서 요즘 가장 떠오르는 누군가 협연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꼭 뭐 그런 기계 장비가 아니라도 사실 저의 전공은 원래 소극장에서 이 아날로그적인 거로 사실은 했는데 그걸 사실은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어느 순간에 제가 2층에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마술처럼 순간적으로 깜짝 등장하는 거 있을 거예요. 제일 좋아요. 사람들은 우리한테 오는 걸 제일 좋아요. 그래서 순간이동인데 그 공연이 끝날 즈음에 그 순간이동의 비밀을 말씀드릴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건 정말 첨단해. 사실 그 뒤안길은 망노동이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기자기한 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미리 찍어놓고 지금 이렇게 갔던 거예요. 보면은 정말 한심한 거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앞에 공연으로 볼 때는 매직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보다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60, 70대까지 이렇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레퍼토리를 맞춤형으로 넓게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좀 객석 난입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직접 무대 내려가셔갖고. 그걸 저는 원래 출생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새로운 삶의 진로도 잊을 수 없네. 제 단독 공연만 2,000회를 넘게 했어요. 유료 공연만. 그러면 대학교 축제만 한 1,000번 했으면 행사 방송하면 한 7,8,000번을 무대에 올라갔으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무슨 교육재단에서 했던 문화소외 지역 8개 지역 콘서트 있었거든요. 좀 시골 같은 데죠. 평균 연령이 한 75세 정도 되시더라고요. 평균 연령이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올라가도 되는, 이렇게, 거기 이제 장학재단 회장님은 김정은 씨 꼭 와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꼭 가면 안 되는 자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한계도시를 하고 저는 빠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표현을 안 하셔서 그렇지. 좋아하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아하신다. 근데 그리고 이제 레퍼토리를 받고 마음을 고쳐먹었거든요. 두 번째를 갔을 때요. 산후라면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헤드뱅잉 하시죠. 그래서 관객은 일단 관객은 죄가 없고 관객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물론 서울에서 할 때 관객들이 가장 격하죠. 일단 그 선수죠. 공연을 너무 많이 봐서 팬클럽들이 많이 오니까 일단 여기 딱 되면 이렇게 일어나서 가고 뭐 이런 노래하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너무 연령층이 다양하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10대부터 이제 60, 70대 오면 20, 30대 공연 아는 분들 이렇게 당연히 처음에 빠른 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 뒤에서 앉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연이라는 게 단합이 돼야 되는데 서로 관객들 간에 오해와 반목으로 이렇게 30대 아이고 일어나세요 뭐 앉으라고 뭐 싸우지 마세요 뭐 분위기가 없어요. 그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가 하나가 될 때 네. 요즘 교만한 얘기지만 맘만 먹으면 누구든 일으켜 세울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프링 뽑아놓으면 돼요. 목 같은 거 찔리게 해서 의자 이렇게 칼로 쑥쑥 긁어놓으면 이렇게 일어나면 일어난 김에 그냥 뭐 벌써 이제 10집까지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참 여러 가지 장르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제 뭐 근데 그 개인적으로 네.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음악을 고르라고 한다면 그래도 발라드죠. 발라드.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예전에 이제 어쨌든 락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노래가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고음 안 나오면 가수 아니고 그러니까 노래는 주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냐를 따지면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얘기가 야 기술은 잘하고 못하고 있지만 예술이 잘하고 못하고 어디냐 예술은 울리느냐 안 울리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기술은 각자의 장기가 하나씩 있는 거다. 근데 나는 뭐냐면 나의 기준에 기술적으로 잘한 노래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게 전인권, 김현식, 에어로스미스, 스티븐 타일러. 그러니까 네. 그 허스키하면서 빡 그 진성으로 질르는 노래가 나오면 그 저의 주관이에요. 저의 주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락을 하다 보니까 막 소리를 막 예전에는 슬픈 인연을 예전에 제가 히트곡이 하나도 없었을 때 91년에 제가 데뷔했어요. 네, 91년에. 98년에 나왔던 면으로 이제 그 알려진 거니까 7년을 무명으로 살았잖아요. 91년 데뷔하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그때도 꽤 먹었었어요. 그때도 꽤 먹었었어요, 진짜로. 지금 아이돌 잘못하면 은퇴할 나이 정도 먹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 하고 나서 확 가네, 거기서 그냥. 근데 제가 히트곡이 없으니까 남의 히트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의 히트곡을 제 히트곡처럼 부르는 거예요. 네, 그때 제 기억에 슬픈 인연을 불렀어요. 공유롭게. 아니 원래 남이시죠. 아 그렇죠. 원곡에. 저는 원곡을 좋아했어요. 네네. 딴딴딴딴딴 따다다다다라다 그 멜로디도 너무 슬프고 또 하나는 제 첫사랑을 생각하면 자꾸 슬픈 인연 생각나는 게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흐르는 그 세월에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가 제 첫사랑이랑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걔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만난다 해도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그리고 제일 슬픈 게 아 다시 올 거야 다음에가 저는 확 갔는데 전 처음에 나는 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에요 가사가 너는 외로움 그거가 네. 근데 그게 나는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거를 원래 노래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노래 이렇게 했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직진 있잖아요. 최하위로. 그랬는데 어느 날 양희은 씨가 공연에 왔어요. 제 공연을 보고 싶다고. 앞에서 셋째 줄에 앉았거든요. 양희은 씨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제가 노래하는데 인상을 쓰면서 끝나더니 야, 너 목하, 너 창하는 애도 그렇게는 안 해. 막 그러더니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너 목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너는 반드시 발라드를 부르게 될 거래요. 에이, 좀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너는 감성이 발라드지 락이 아니라고. 물론 음악은 장르가 없지만 너는 발라드를 불러 성공할 놈이래요. 진짜 발라드를 불러서 성공할 놈.
근데 뭐 저는 음악에 장르가 없어. 10집에서는 랩도 했잖아요. 노래만 불렀지만 제 노래 제가 랩 가사 써갖고. 그래서 뭐 랩도 좋아하고, 예를 들어 투팩의 라이프 고즈온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뭐 제이지랑 뭐 알리샤 키스 예. 뭐 엠파이어 스테이 이런 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스타일까지 미스타일까지 정말 그런 노래도 좋아하고. 지금은 뭐 예를 뭐 비성으로 내는 고운 목소리, 그리고 의외로 제가 생긴 것 같지 않게 클래식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강요에 의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3년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요? 병원에 있었죠. 오래 못 산다 그랬어요. 오, 그런 건 전혀 제가 바깥에서 금전. 초등학교 1, 2학년을 병원에서 링거 꽂고 살았어요. 학교를 못 갔어요. 이제. 뭐 그냥 허약하셔갖고 아니면 그것도 있고 기관지천식에다가 빈혈, 악성 빈혈에다가 진짜 오래 못 산다고 할 정도. 의사 선생님이 뭐 길게 살아봐야 90밖에 못 살겠다 뭐 할 정도. 줄기세포도 안 나왔는데 얘는 오래 못 살고 시한부 인생이야. 내가 8살 때인데 얼마나 그랬더니 앞으로 시한부 82년 정도. 그래서 그거밖에요 뭐 이렇게 돼서 호상이구나 어린 마음에 좀 이런 생각했던. 그거 아세요? LA 살면 국어 느는 거? 한국 분들 아, There are so many Koreans in LA. 그래서 더군다나 외로우니까 제가 외국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My English is not good. Actually, my 영어 전공하시잖아요. 진짜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갔더니까 이게 진짜 88년 유머예요. 88년 유머. 88학번인데 그 당시 이런 게 먹혀. 영문도 모르고 왔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를 제가 중퇴를 했어요. 예. 그 중퇴하고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안 계셨고 그러니까 음악하기 조건 좋아요 저는. 학교 잘렸지. 가출했지. 그만두신 게 아니고 잘리신 거였어요? 아. 제가 갬블러를 꿈꿨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의 저와 예전의 저는 정말로 그런 거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인간은 누구나 극단적인 게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음악 때문에 인생이 다 좌지우지되는 스타일인데 예전에는 이게 노래를 하려면 막 극단적이고 막 완전히 최악으로 벼랑 끝에 가야 한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방송에서 얘기 못할 정도의 행동들을 하고 살았어요. 너무 잔인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노래를 내 이 필을 내기 위해서 정말 극단적인 방법.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고보가 왜 귀를 잘랐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 순간까지 갈 정도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노래가 나올 수 있다면 내가 이거 진짜 영혼까지 판다 할 정도로 하던 시절이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주변을 너무 힘들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한다는 걸 느끼고 세상과 타협을 했죠. 사실 지금 보면은 뭐 기부천사에 뭐해 너무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전에는 극단적으로 정반대 인간. 근데 지금도 남아있죠 그런 까칠함이. 근데 또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또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왔으면 완전히 그쪽으로 가서 정말 휴머니즘의 끝까지 가서 그런 노래를 그게 노래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습관화 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자랑스러운 거 하나였어요. 예를 들어 뭐 무슨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뭐 이런 거 다 그냥 안 들리거든요. 뭐 정치가 안 들리는데 정말 가수로서 딱 하나 기쁘고 자랑스러웠던 거 전국 이벤트 기획자, 공연 기획자가 뽑은 가수 1위.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가수였어요. 그 이유가 저거였어요. 김정은은 어떤 분위기로 올라가도 분위기 띄우고 내려온다. 입금됐기 때문에? 아니요. 진짜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뭐 가수가 인기가 많든 돈이 많든 뭐하든 관객과 호흡하지 못한 날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그리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LA 공연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오바마상에 뭐 이렇게 탔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왜 타야 되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주니까 봤는데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때 상을 4개인가를 탔어요. 한번 공연하고.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그런 뭐 대통령상 이런 거보다 좋았던 게 뭐냐면 LA시에서 주는 좋은 공연상도 좋았지만 LA 저 무슨 상 탔냐면 노키아에서 공연하고 LA 소방당국에서 주는 상 탔어요. 소방서에서 주는 상. 무슨 뭐 타이틀이? 그 공연장에 있는 룰을 가장 병적으로 준수한다고 소문이 나서 그 노키아에 있는 직원들이 진짜 한국에서 미스터 킴이었는데
환자다. 그 왜 한국 가수들이 그러잖아요. 미국 오면 뭐 유년이 어떻고 룰이 뭐 어때서 막 일 못해 뭐 하잖아요. 제가 LA잖아요. 한국에서 여섯 번을 갔어요. 공연 전에. 여섯 번을 찾아와서 거의 스토커처럼 내가 가수이면서 디렉터이면서 프로듀서니까 나랑 얘기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이런 거 얘기하자. 오늘은 전기 얘기하자. 380V 삼성으로. 상이 뭐냐? 프레이즈? 아, 찾아봐. 3 프레이즈, 380V. 왜 그러냐? 보다 보면 전력 리듀스가 되니까 뭐 막 콩글리시 섞어서 you know? 하면서 막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무대가 이 제 무대 중에 이렇게 중앙 로버 스테이지가 있어요. 근데 미국 규정이 여기부터 앞에 객석까지 2m 20cm래요. 근데 얘들도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 레퍼런스 이거 이 첨단 무대 한번 쓰고 싶은데 하니까 2m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법상. 빼겠다. 나중엔 걔네가 20cm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소방서 이렇게 나와서 아, 안 된다. 오히려. 아, 뭐, 못한다. 규정인데 니네 와 해놓고 그래서 어기면 어떡하냐. 뺀다. 아, 이거 좀 했으면 자기네도 레퍼런스를 우리 공연장에서 이거 있었다. 그 공연장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연장 아니에요. 노키아는. 그 공연장 되게 좋은 공연장이라 그러지만 연출자 입장에서 좀 애매해요. 네. 좋은 공연장이지만 7천석인데 블록버스터로 하자니 공간이 안 나오고 그냥 노래만 하자니 조금 아니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의자를 한 줄 띄라고. 아, 맨앞줄에. 네. 그건 못, 그건 못한다고. 그게 뭐가 어렵냐고. 볼트 풀면 되는데 여태까지 그래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해보라고. 그렇게 따지면 여태까지 한 적이 없어서 못하면 제가 늘 잘하는 말이 있어요. 뭐 아, 전례가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례가 없으면 2층 집은 어떻게 졌습니까? 1층 집밖에 없을 때 2층 집이 전례가 없어도 올렸으니까 3층, 4층, 100층에서 이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전례 없는 거 합시다. 그래서 의자를 짰어요. 성공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 좀 융통성 없잖아요. 미국 그 친구들이 그런 대로 하면은 너? 그 뭐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길게 설명하면 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너? 진짜 내가 계속 찾아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소방당국사를 탔는데 그게 공연하는 사람한테는 더 영광이죠. 저는 딴 따라잖아요. 가수잖아요. 네. 자, 가수상을 받는 거. 그래서 처음에 뭐 기부천사 이런 닉네임 바뀌었을 때 사실 되게 싫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모든 제 닉네임은 공연에 뭐. 예, 지금 다음 질문이었는데. 이건데 다 바뀌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은 어, 좋겠다. 착한 사람 되고. 뭐가 좋습니까, 그게. 제 속은 제가 알고, 이름 때문에 제 인격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공연, 그거를, 그걸 정말 몇 년 동안 해와서 훈장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딴 거를 하루아침에, 아, 근데 기분은 못 이겨. 아무리 제가 음악적인 거를 막 책, 필 불러서 막 8억을 들여서, 위드 체코,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체코 와서 녹음하고, 뉴욕 가서 에어로 스미스랑 안드레아 보첼리 믹싱한 엔지니어 찾아서 믹싱하고, 블라도라는 세계 3대 마스터링 엔지니어, 뭐 글래미상에 10번 노미네이트 되고 뭐 이런 사람 찾아다가 마스터링하고 막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세종문화에서 공연하고 다 이러면 막 해서 아 이제는 기부천사 김정은 책필가 뭐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는 자유로워진 게 그냥 다 하나다. 뭐 독도도 하나고 독도도 기부도 노래도 다 그냥 하나. 그냥 심장이 있으면 부딪혀서 그게 독도건 기부건 부딪혀서 딱 잡고 무대를 끌고 올라가서 그걸 노래하면 그냥 다 그냥 독도도 무대고 무대도 독도고 세상이 무대고 세상이 독도고 그런 경계는 이제 없다. 지금 독도를 멘션을 하셔갖고 제가 안 물어볼 수 없는 게 그 진짜 독도에 멘션을 짓고 살고 싶네요 진짜. 최근에 그 사과 불매운동, 애플 불매운동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제가 듣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불매를 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불매나 뭐 이런 피켓 이런 거 싫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웃긴 게 지금 토론토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긴장이 풀어져요. 왜냐면 마치 여기서 얘기하면 한국의 얘기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미디어가 SNS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거 1분 뒤에라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왠지 이 소식이 안 갈 것 같은 바다 건너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뭔지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주 극소수지만 또 그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또 생각이 있었어요. 있었고 그래서 그냥 얘기를 안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구글이든 어디든 들어가면은 일본 그 나름대로 중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 애들이 들어가면 다케시마고 한국 쪽에서 들어가면 독도고 제3국이 들어가면 류앙크루트루악스로 넣어요. 바이서 류앙크루트루악스 바이서 제3국에 들어가 그걸 중립이라고 이제 하는 거 왜? 그들은 팔아야 하니까 그렇죠. 자기는 제품을 근데 우리는 중립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조약적으로 정황적으로 지리적으로 명백히 한국이라는 게 다 밝혀졌는데 그거를 일본에서 들어왔을 때 다케시마하고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제3국이 들어왔는데 류앙크루트 락스로 나오는 건 중립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억울한 건데 iOS 7에 나올 때 한국 사람이 사진을 찍어 사진첩에 놓고 위치 표시에 시마네현 소속으로 나왔다니까 일본 땅으로 그 되게 헷갈려요. 시네마현이랑 예, 시마네 시네마현으로 부르는 야 그건 영화 마을이고 진짜 시마네 저도 처음에 시네마인 줄 알고 아니 일단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적으로 감성적으로 어떻게 새로 나온 iOS 7에서 새 OS에서 근데 이제 뭐 오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웃긴 게 오류도 웃기잖아요.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그런 오류가 났다는 게 그럼 빨리 수정하든가 그랬더니 이제 방대할 게 수정할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작년에도 독도 다케시마 문제는 계속 바뀌면서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둘 다 IT 강국인데 그 두 나라 간에 부딪히는 문제가 민감한 사안 중에서 방대한 것 중에 상위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벌써 고쳐야겠죠. 근데 사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고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거는 이렇게 해서 그것이 고쳐진, 결집돼서 우리나라가 결집해서 고친 사례가 나오면 나중에 MS나 구글이나 네. 이런 데서도 약간 긴장을 하게 될 것이고 제가 truthofdokdo.com이라는 논리적인 사이트도 만들어서 아, 진짜. www.truthofdokdo 다 소문자예요. truthofdokdo.com 이거를 영어, 일어, 국어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계실 때 토론토에 계시면서 일본 친구들이랑 싸울 때 독도 오를 때 할 필요 없어. 그냥 딱 앱에서 받으실 자 플래시로 만들어놨거든요. 일본어 영어 잘 몰라? 그럼 일본어로 해줄게. 그럼 일본어로 해서 자 너네가 말하는 논리에 대해서 얘기해. 자 이거야 너네가 만든 너네 문부성에서 만든 자료야. 여기에 독도가 한국 땅으로 돼 있어. 너네가 만든 지도야. 자 여기 문서에 이렇게 나왔어. 러스크 문서? 자 러스크 문서는 이렇게 된 거야.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거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두 가지죠. 그 독도는요 이렇게 싸우는 게 한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한일을 바라보는 3자를 설득하는 싸움이잖아요. 특히 미국 두 가지로는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는 거를 알려준 거 코리아 브랜드는 나이스하다 그 위기가 기회인 거죠. 토론토에 제가 알기로 한 센서스로 10만 명 한국 사람인데 한 20만 명 된다고 보겠죠. 뭐 아까 그런 얘기 나왔는데 랭귀지 같은 거 안 쓰면은 써야 잡히는 거니까. 근데 한국 사람인데 영주 뭐 시민권 딴 사람도 있고 하면 20만 명 있다고 쳐봐요. 네네, 만약에 네, 그러면 여기가 한 전체 토론토 이렇게 보면 500만 명 된다면서요. 전체 이 바운더리까지 네, 보면 500만 명이면 20만 명의 한국 사람이 하루에 다섯 번만 딱 나이스한 행동한다고 치면 100만 번 나이스한 코리아예요. 그거를 1년 해보세요. 3억 6천 5백만 번. 윤년은 3억 6천 6백만 번에 나이스한 코리아가 토론토에 새겨지면은 끝 아닙니까, 대한민국?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외국 오는 중에.
적당하게 한미천인데 제가 이번에 한 거 얼마 안 되지만 기부하고 문화 혜택 못 받은 친구도 초청하는 게 토론토 알파라는 캐나다 재단도 있고요. 네. 다른 외국 뭐 재단도 네네. 있고 한 이유가 물론 한국 위안부 그 한국 단체로 해서 위안부 기금 마련도 하지만 미국에서도 뭐 수잔시 커맨 이런 데 외국 단체에다 하는 이유가 그냥 좀 코리아는 따뜻합니다. 라는 거 보여주는 게 그런 계기를 좀 만들 수 있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저 독도 수영할 때 초등학교 때 수영해보고 그날 처음 해봤어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수영? 이제 독도 수영 한국 최대에서 찾아온 거예요. 독도를 수영해서 학생들이 간대요. 근데 역시 단장은 김장원밖에 없다. 그래서 김장원 아니어도 되는데 왜 또 가자. 뭐 그럼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놓고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이렇게 놓고 독도 가는 날이에요 수영.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이런 다음에 일단 이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고 들어갔어요 물에. 그러고 들어갔는데 잘 갔어요. 제가 아니지 독도 지키는데 일 봤다라 그러면 또 큰일 나지. 1m로 어휴 큰일 날 뻔했네. 갑자기 잘 끝나고 독도 얘기하고 자 이제 심하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1m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 형 먼저 들어갈게 빡 들어가서 그냥 그래서 두 번 입수했죠. 지금 토론토에서 막걸리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토론토에서 막걸리 마시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 뭐 이제 역시 막걸리 토론토야. 이거 물이 온타리오 호수가 물이 좋나 봐. 공연에 버는 수익을 기부한다 그러는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공연으로 기부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공연은 그분들이 기부하라고 주신 돈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데 당신한테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즐겁게 해달라고 나 즐겁게 해줘 한 돈이잖아요. 정말 그 돈이 아니라 그 주부들이 막 그 가게 뭐 아껴서 오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고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온 건데 그거라면 그거 공연에 써야죠. 다 써도 모자른데 그거 잘못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기부하는 거는 광고나 행사나 뭐 이런 거지 공연에 한 거는 저는 몇백만 명이 오지 않았길래 2천에 했으면 통산 따지면 몇십억 적자 봤을 거야. 매진을 다 쳤는데도 공연에서 투자를 하면 했지 그거는 자기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내 맘대로 여기서 뭐 기부 이거 아닌 것 같아. 되게 유명했던 게 월세 생활을 하신다는 기사가 되게 그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네. 지금도 아직도 그런 월세 생활을 하고 그럼요. 혹시 중국 친구들 많이 만나세요? 예 친구들 이제 있어요. 발음이 약간 그러니까 중국 같아요? 아니요, 월세상 월시어싱어 이렇게 월시 진장수 이렇게 근데 발음이 약간 아니에요. 아니 월시어싱 이해해서 중국 쪽인가 화경가 물 먹었어 그랬어. 아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다 명품이에요 이게 다. 제가 이거 봐요. 벌써 구두가 이 감이 오, 뒤에! 예, 그만. 유가리, 매. 땅하네.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뭐, 소탈하지만 뭐, 소박하고 뭐, 검소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그랬어요. 굶주리고 추운 거는 젊은 날로 족하다고. 지금 열심히 해서
정말 영화의 날씨에 떨고 밥 굶어가면서 했으면 돈 제가 불법으로 번 거 아닌데 다 쓰. 근데도 불구하고 바로 누군가가 더 보태주시니까 이웃을 가족을 챙기고 이웃을 챙기는데 그런데도 더 벌게 해줘서 이웃에 이웃까지 챙기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나 제가 막 저를 아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월세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월세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똑같이 학군 따지고 야 여기 8학군이 어디 그럼 여기 학군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으면 모르잖아요 그거는. 근데 저는 솔로잖아요. 그리고 아티스트잖아요. 뭐하러 집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요즘에 이사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삿짐 센터에 돈 주면 밤에 다 한국은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2년은 강변에서 살다가 2년은 바다 옆에 살다가 2년은 펜트하우스 살다가 그냥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유에서 제가 뭐 검소해서 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 제가 힘들어지면 집을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엄마는 집을 사드렸고 상가 아래 하나에서 렌탈료 나오는 것도 있고 땅도 좀 해드렸고 왜냐면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엄마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연예인이 안 되면 요거로라도 이렇게 요 정도면 그래도 늘 많이 고생을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누나네도 월세 사는 거 전세로 돌려주고 전세로 하고 가게 뭐 조카 뭐 하면은 뭐 장사한다 그러면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 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막. 근데 조금씩 이렇게 해서 가족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막 가족들도 막 힘든데 막 이웃을 돕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죠. 근데 정말 저희가 이렇게 기사 읽는 거랑 이제 속마음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약하게 한 건데 더했습니다. 이게 코디가 따로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머리 색깔도 지금은 없고요. 머리는 이제 우리 머리는 우리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이제 해주는데 은혜가 해주는데 무슨 은혜가 다 하는 거죠 연예인들 은혜가 하는데 결혼했어요 임신했다 그러던데 은혜가 머리를 뭐 오빠 그럼 여기는 갈색을 빨간색하고 뭐 이렇게 해서 딱 끝나고 오빠 예뻐요 그러는데 예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예뻐요 그래서 그럼 예쁜 거지 그랬더니 오빠 별로예요 그래서 어느 생맹이야 생맹이에요 아 진심? 그래서 저 제 머리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몰라요 그냥 빨간색인지를 빨간색이라면 앞에 네. 여기 이렇게 군데군데 근데 예쁘면 됐지 뭐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누가 동생 친구가 와이프가 신발 사왔는데 야 곤색 예쁘다 그랬더니 검은색이에요 지난번에 그 얘기 때 누가 뭐 색깔 얘기해서 제가 생명이라고 했더니 죄송해요 막 그래서 아니 뭐 생명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죄송하면 제가 이상해지죠 괜찮아요 그래서 생명 그래서 색깔을 잘 몰라요 일단은 일단 모르고 사실 보면 맨날 검은 거 입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다니고 그럴 때는 뭐 스키니도 있고 뭐 의외로 시도를 많이 이번에 토론토에서 패션 힘 한번 빡 줍니다 좀 확 가는 패션 일단은 기본 착장 두 착장 제가 준비했는데 네. 중간 착장 들어가겠지만 여기 전문 용어예요 착장 네. 근데 좀 언밸런스 하면서 딱 그 확 가는 최초로 한번 시도하는 건데 은혜는 내일 넘어올 것 같아요 은혜랑 창룡이랑 네. 애들 다 정현이랑 네네. 연예인 같이 그냥 밴드예요 마지막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제목을 생각을 했던 게 뭐 김장훈의 취중 토크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네. 혹시 본인이 딱 저희한테 정해주고 싶은 이 오늘의 그 제목을 정하신다면 토론토크 토론토크 말 괜찮은데 토론토크 되게 좋은데 김장훈의 토론토크 토론토크처럼 카톡처럼 김장훈의 토론토크 아 정말 김장훈의 취중 토론토크 감사합니다. 기대했던 얘기들 이외에 너무 좋네요. 아예 저는 뭐 사실 해피콜에도 너무 감사한 게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사실은 이제 해피콜에서 생각한 것 같이 안 이루어진 어떤 부분이 뭐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어떤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대의적으로
뭐 저를 좋게 봐주셔서 여러 가지로 뭐 홍보나 뭐나 김정은 잘 돼야 된다고 이 상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사실 제휴로 말씀드릴 때 오늘 정말 사실 피곤했거든요. 뉴욕 수맥이 흘러가지고 토론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저 오늘 우리 제목을 해피코리아와 함께한 김정은의 취중 토론톡. 해피코리아 그 가족 여러분 오늘 정말 제 안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얘기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일단 대한민국 화이팅이고요. 해피코리아 화이팅! 발짝! 발짝! 너무 좋았고요. 되게 신났어요. 공연 처음 왔는데 김장훈 씨 콘서트는 또 한 번 꼭 오고 싶어요.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김장훈 씨 토론토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저희 둘 다 콘서트 처음 오는데 너무 재밌었고 처음이 김장훈 씨 콘서트라서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모처럼 옛날 노래도 부르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피곤하고 고생했는데 스트레스 그냥 다 풀고 감동적이었어요. 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센타스틱. 완전 재밌었어요. 짱. 이게 계기라면 되겠지.